나만의 굿즈 만들기 세 번째 예제, 책상 위 6시 탈출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SVG 파일을 사용할 건데요. 영상에서 사용되는 같은 파일을 사용하고 싶다면 내용에 추가되어 있는 링크를 확인하세요. 스케치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요. 이번에는 YZ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직선, 선을 그릴 건데요. 약간 삐딱한 니은자처럼 그리면서 여기 원점을 콕 찍어서 원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을 움직이면 이렇게 보조선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이나 수평이 됐을 때는 글리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평이 됐을 때 딱 클릭하면 수평의 선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선 그리기가 완료되면 여기 있는 V자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ESC를 눌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 위에 비스듬한 대각선은 길이 그대로 100이고요. 그리고 밑에 수평선은 50입니다. 그리고 두 선 사이의 각도는 70입니다. 이제 여기를 70도로 하는 이유는 뒤편에 큐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선을 이어서 그리겠습니다. 이 끝점을 딱 마우스의 커셔에 위치를 해서 이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 이렇게 글리프가 나타났을 때를 맞춰서 클릭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이 닫히게 되면서 면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 두 선 사이의 거리를 여기는 2, 그리고 밑에 선 사이의 거리도 여기는 3. 자, 보면 이 끝에가 고정되지 않아서 하늘색 선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ESC 눌러서 치수 기능을 끄고요. 여기 보면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의 수직, 수평을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수직이죠. 수직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검정색 선으로 된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돌출, 익스트루더를 할 건데요. 한쪽 방향이 아니라요, 방향을 대칭으로 해서 거리를 5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50씩 나가니까 100mm가 되겠죠. 확인.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져올 이미지 SVG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삽입을 눌러서 SVG 삽입. 이 SVG는 벡터 파일입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평면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델링에서 만든 요 기울어진 평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VG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데요. 여기 네모가 피벗점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요 네모로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여기 둥근 모양의 홀을 움직여서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하면서 지금 이 네모보다는 살짝 크면서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크기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우리가 만든 모델링의 네모보다는 살짝 크면서 그리고 요 안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그림의 크기와 위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이 SVG는 벡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과 다르게 이렇게 선 데이터 하나하나가 잡히는데요. 문제는 이 SVG 파일을 불러오면 얘는 이제 고정이 됩니다. 고정. 그래서 이 선을 고정을 해제를 하면요, 이렇게 지금 선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고정을 해제해야만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난리가 났네요. 이 SVG 파일이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원, 하나의 선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이 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SVG 파일을 사용을 할 때는요, 웬만하면 처음에 위치와 크기를 조정할 때 최대한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일단 스케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서 돌출을 누르고요. 여기 바깥쪽 면, 자, 여기도 지금 면이 따로 선택이 되는데 이 가장 외곽은 아니고요. 지금 사람의 여기 팔과 이어진 면, 그 다음에 얼굴 부분이랑 여기 발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튀어나온 거리는 1mm로 튀어나온 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델링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델링을 메쉬로 저장을 눌러서 STL로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 큐라에 불러와서 슬라이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